제 유튜브 영상마다 이상한 댓글을 다는 선라이즈 넘버 나인이라 아이디를 쓰시는 구독자분, 바로 저희 수강생 그분께서 저한테 빌려주신 신발인데, 구독자 300명 돌파 이벤트로 그분께서 이 신발을 구독자 선물 이벤트로 증정을 하신다고. 농담입니다. 저한테 쌍욕을 하고 있겠군. 안녕하셔, 세세오. 신발 먹고는 남자, 신발남입니다. 오늘은 사실 신발 커스텀 영상을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영상을 찍었었는데, 아, 커스텀 작업은 다 마쳤는데, 이번 커스텀 영상이 햇빛이 쨍쨍 비치는 날에 신발을 야외로 들고 나가야 되는 특별한 커스텀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날씨가 흐리멍텅 하더니 비가 한두 방울씩 오네. 그래가지고 촬영을 못했습니다. 해가 쨍쨍 나는 날 결과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엄청난 커스텀 작업 영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은 하나 올려야겠고, 제가 일주일에 두 개는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리뷰 영상 하나 올릴까 합니다. 제가 신발 리뷰는 한 번도 올려본 적이 없는데, 저희 공방, 제가 또 뷰티풀이라는 공방을 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제화 만드는 법을 우리 수강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신발 커스텀 작업 이런 것들을 뭐 가르쳐드리는 뭐 그런 공방을 부산 남구 용호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저는 절대 당첨이 안 되는 드로우에 당첨이 되셔가지고 운동화를 들고 자랑을 하러 오셨길래, 제가 운동화 좀 빌리도 오늘 리뷰 좀 하게 라고 해가지고 오늘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발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신발 리뷰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들 계시죠. 저는 뭐 신발 리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본 거는 또 있어가지고, 자, 요렇게 라벨링이 되어 있습니다. 275 사이즈죠. 자, 오픈해 볼게요. 주문 확인서는 뭐 에어조던 1 레트로 하이 OG 275, 199,000원. 다크모카 에어조던 1 다크모카. 자, 공개를 하겠습니다. 언박싱. 아, 이쁘다. 이거 제가 진짜 갖고 싶었었는데. 자, 나이키 코리아 공홈에서 드로우 당첨이 된 다크모카. 자, 저 이거 진짜 드로우 되고 싶었는데, 저는 와 진짜 한 5년간 드로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로 클럽입니다. 한 개도 당첨이 돼 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저는 왜 당첨이 한 번도 되지 않는 걸까? 제가 무슨 나이키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참 정말 의문입니다. 저는 왜 한 켤레를 안 주는지. 자, 어찌됐든 간에 다크모카, 저희 수강생이 빌려준 다크모카입니다. 아, 리뷰는 굉장히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신발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좀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뒤꿈치랑 로고, 윙 로고 있는 부분은 이제 누벅 소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아웃솔 색상이 약간 누리끼리 하네요. 약간 누리끼리 해가지고 오지 느낌이 확실히 확 사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검정색이었으면 더 예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예쁘네요. 냄새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찝찝한 화학적인 냄새가 나는데, 이 세핑이라는 증거죠. 이런 냄새가 나는 건, 개인적으로 이런 냄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냄새 좋아하면 기생충이 있다던데 뱃속에. 화학적인 냄새. 메이드 인 차이나. 대단한 메이드 인 차이나. 자, 누복 소재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문대면 문대는 모양대로 이렇게 표시가 나는 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설포 부분은 좀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소재. 개인적으로 이 설포 부분도 가죽으로 됐으면 더 고급스러웠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지만, 에어조던들은 보통 이렇게 설포가 바스락거리는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마감이 조금은 별로인 부분들이 보입니다. 우리 수강생이 들으면 조금 열받겠지만, 스티치가 좀 삐져나온 부분이라든지 본드가 묻어있는 부분, 이염이 되어 있는 부분도 곳곳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감이 그렇게 뭐 100% 완벽하지는 않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뭐 괜찮다. 제가 뭐라고 평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분의 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끈이 이렇게 풀려져 있는, 끈이 풀려져 있는 상태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끈을 한번 묶어 볼게요. 자, 이렇게 끈을 묶었습니다. 와, 예쁘다. 와, 역시 끈을 묶으니까 확실히 예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이키에서 출시된 조던 중에서는 가장 무난하면서도 컬러가 예쁜 신발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갖고 싶다 다크모카. 제 유튜브 영상마다 이상한 댓글을 다는 선라이즈 넘버 나인이라 아이디를 쓰시는 구독자분, 바로 저희 수강생 그분께서 저한테 빌려주신 신발인데, 구독자 300명 돌파 이벤트로 그분께서 이 신발을 구독자 선물 이벤트로 증정을 하신다고. 농담입니다. 저한테 쌍욕을 하고 있겠군. 농담이고, 아무튼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리뷰를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가지고 감사해요. 자, 아무튼 다크모카 이렇게나마 만져보고 볼 수 있게 돼서 행복했습니다. 내 거는 아니지만 리뷰라도 해보네요. 예. 아, 나도 오늘 드로우 또 넣었는데 됐으면 좋겠다. 자, 이것으로 오늘 신바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해가 쨍쨍 나면 커스텀 마무리 영상 찍으러 가야 되는데 내일도 비가 온다네. 아, 큰일이네. 아무튼 신바남이 준비한 커스텀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조던 1 다크모카와 함께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인지 낮인지 아침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밤 되세요. 안녕.